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몸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영은 두 종류의 영이 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의 영이 있고, 즉그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유전자를 끄고 우리를 병들게 해서 결국은 죽이려는 조건적 사랑의 영. 그 영, 두영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들의 상태를 결정하고 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것의 진선미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의 유전자가 회복되고 켜지고 하는 이유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결국 영적 에너지가 아닌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영적 에너지,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곧 물리적 에너지가 변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해 가지고 그래서 알파파가 우리의 유전자에게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꺼진 유전자도 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을, 전기적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우리 몸은 물질적이에요. 유전자도 결국은 뭐예요, 알고 보면? 물질이에요. 유전자도 화학물질이에요. 그 화학물질 이름이 뭐예요? 핵산이에요. 그래서 그 핵산을 영어로 하면 그게 DNA예요. DNA라는 말이 핵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은 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만 이렇게 보면 영적 에너지를 없다고 취급하면 우리는 뭐예요? 전기 제품이야. 우린 전기 제품이에요. 이 전기 제품을 놀랍게 그 영적 에너지가 와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의 그 유전자를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내 자신이란 거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거 우리가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영적 에너지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예요? 전기 제품밖에 안 돼. 그 전기, 내 몸 속에 흐르는 그 전기를 아주 생명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내가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내 몸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악령이 들어오면 난 뭐밖에 안 돼요? 악령통이 돼버려요. 똥이 들어오면 똥통이 되듯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을, 성령을 내 몸속에, 내 뇌에 담느냐에 따라서 나는 똥통이 되기도 하고 생명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의 성능은 유전자에서 결정되는데 그 유전자의 상태를, 활동을 결정해 주는 것이 영적 에너지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생긴 암이나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도 여러분이 원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잘못한 건 뭐밖에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선택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예. 본부장님이 오늘 회개하신대요.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대박. 참,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으로 하면 다 자기가 옳아요. 자, 근데 그 마누라들이 계속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깨달으면 되더라고. 또 잔소리하는구나. 라는 부정적 생각이 들 때, 우리 마누라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화가 풀려.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를 자꾸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잔소리라는 방법은 좀 사용을
사용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잔소리 안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와서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강제하지 않은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기 싫어. 지금 당장 바꿔버리고 싶어. 그때는 이제 잔소리가 나와. 아시겠죠? 그럼 그걸 이제, 나는 변하기 싫어. 아직은. 근데 빨리 막 상대방은 날 빨리 변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거는 나도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나도 안 된다는 걸 알면 상대방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잔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잔소리 안 하고 계속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면 되는 게 많아요. 오늘도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됐다고 해서 오늘 오후도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그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는 것. 예. 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저는 제가 그 지난 주에 이제 그 우리 처제가 운전하는 동서의 차를 같이 타고 와, 처제가 운전하는데 동서가 아니 이래라 저래라 이봐봐 얼마나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잔소리를 잠깐 했어요. 이야, 왜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그래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잔소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도가 트어요. 네, 잔소리.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잔소리를 해보면,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때는 그건 벌써 방법이 틀렸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오래 참을 생각이 없고 상대방을 빨리 바꿔야 돼. 그럼 그건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연히 우리는 서로서로 느끼게 돼 있어. 그걸 느끼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 나 바뀌기 싫어. 뭐 이런 이렇게 삐뚤어져 버려. 그래서 저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럴 때 절대 자꾸 하기 듣기 싫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기다려 주는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면 하나님이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영에는 두 종류의 영이 있다. 그렇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다.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악령은 조건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 그래서 조건적인 것이 옳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를 시킨다. 그 세뇌에서 우리가 풀려나야 돼. 해방이 돼야 돼. 왜냐하면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내고 미워하는 동안 누구 유전자도 꺼져? 내 유전자가 꺼져. 그리고 상대방 유전자도 꺼요, 안 꺼요? 꺼요. 이것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세뇌가 돼 있어.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것이 옳다는 사고방식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아,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서로를 죽이고 있었구나. 네. 그거를 깨달으면, 왜 내가 나를 죽이겠어요? 그렇죠. 왜 내가 또 상대방 유전자를 왜 꺼? 마누라 유전자 꺼가지고, 마누라가 아파봐야 나만 서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도 알파파가 흐르게 되고, 상대방을 베타파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몸 속에 생긴 질병도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화낸다는 것이 그게 당연하다고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유전자 끄고 자기를 죽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죽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요,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사망이 없는 세계. 그 성경 보면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정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 온 우주의 법칙이고, 그것이 질병 치료법이에요, 여러분. 네, 그것이. 네. 그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법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래서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그 법칙이 진리예요. 아시겠죠? 간단해. 그것만 깨달으면, 야, 그렇구나를 깨달으면 온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나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내가 화를 낼까 말까? 뭐 이런 거 막 계산하고 따지고 복잡하잖아. 그게 베타파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에 정신 차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그냥 정신이 뭐냐 그럴 때는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절해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를 우리가 뭐 없다고 얘기해요. 정신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알고 보면. 그 정신이라는 단어가 의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 있는 사람도, 기절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도 아직 정신없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 정신이란 말이 참 희한한 말이에요. 그 정신이 없어지면 죽긴 죽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사람을 살려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태도를 얘기할 때도 정신이 있다 없다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정신없이 살더니 이제는 정신이 들었네 그래요. 그렇죠? 이 정신이란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럼 그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정신. 그래서 제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이게 본래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 단어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정신이란 단어가 그게 본래 생겨날 때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신이라는 말, 단어가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일단 글자를 한번 봐야죠. 그렇죠? 이게 정신할 때 정자예요. 네. 그 다음에 신, 할 때, 신자는 무슨 신자게? 예? 신자, 뭐게? 예. 신입니다, 신. 하나님, 신. 희한하죠?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정신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예. 신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신 없이 살거나 정신 차리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요. 병 날 때는 어떻게 나요? 어떻게 살다가 병 나요?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병 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신 없이 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겠다는 얘기가 그게 바로 뉴스타트야. 그러면 내가 정신 없이 살았다는 말이 의식이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의식이 있고 밥 먹고 일하고 다 살아도 정신 빼놓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 이거 정신이란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구나.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병도 낫는다는 말이 맞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이거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건 그건 죽는 거야. 여러분의 호랑이는 뭐요? 암 호랑이야. 자, 그래서 암에 걸리면 죽는 거야. 정신 없이 왔다 갔다. 어떻게 마음이 났지? 이것도 먹고, 뭐 먹은 났지? 무슨 치료, 어디 가서 무슨 치료 받?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가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아니요, 정신 차리고. 네. 그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암에 걸렸지? 암이란 건 뭐지? 이걸 지금 여러분 차근차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그렇죠.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하되 어떻게? 합리적으로. 딱 말이 되도록.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란 게 생겨. 신뢰란 게 생겨. 하하. 내가 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 다 생겨. 날 수 있게 돼 있어. 그리고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날 수 있도록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이 날 수 있도록 해 놨어 안 놨어? 해 놨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해 놨어. 그거를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야. 그 유전자 지도가 발표된 이유가 사실은 뉴스타트 하라고 발표된 거예요. 지금 유전자 지도를 발표해놨지만은 과학자들은 그저 무슨 병은 무슨 유전자 무슨 병은 몇 번 염색증 그거 말하고 끝났어. 그래서 사용 안 해 이제. 그러나 유전자 지도를 딱 보면 유전자라는 그 글자를 만들어 내신 분은 결국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으로 이 유전자를 다시 켜. 그러면 병은 낫게 되어 있다고.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영감.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생각을 영감이라고 그래. 아, 유전자 지도를 보고 영감적으로 관찰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참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3장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 편지다. 참 성경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편지를. 편지 맞아요, 안 맞아요? 유전자 글자로 기록한 사랑의 편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 하나님이 영화,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육종 걸렸다며. 걱정 마. 내가 생기를 보내서 너 그 지금 꺼져 있는 유전자 켜주면 낫게 되어 있다고. 네. 그거를 믿어. 그걸 믿으면 감사해야 해요. 아, 감사합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켜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저희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안 켜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진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 진리를 믿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아, 힘을 받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내 세포에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편지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으로 종이에 쓴 그런 편지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게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에 쓴 것이라? 야, 자, 쓴 건데 쓰는 방법은 무엇으로 쓴 것이다? 영어로 쓴 것이고, 어디에 쓴 것이다? 너희 몸의 신비에 썼다. 마음, 몸이 있는데, 이건 육은 몸입니다. 몸의, 몸의 마음에 비해 쓴 것이다. 몸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마음의 비가 있대. 마음의 비, 그럼 그건 좀, 그 비가 아니라, 마음에 쓴 곳이 있다, 이 말이야. 누구의 마음을 쓴 곳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써놓은 게 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그 염색체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써놨어? 용아, 나는 너를 고쳐줄 거야. 왜? 나는 김정은이도 사랑해. 김정은이 그 자식 불쌍해서 죽겠어.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상관없어. 내가 너의 죄의 책임은 내가 다 졌어.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그것을 믿어줘.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네가 나를 믿어만 준다면 내가 너에게 그 생기를 네가 받아줄 테니까 보낼 거야. 그러면 낫게 돼 있어. 그 편지야. 그게 바로 육의 신비는, 육의 신비, 이게 참, 번역을 좀, 다른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봅시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 석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이다. 이 번역이, 좀 나은 번역이긴 하지만, 이건 공동성경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몸 속에 마음입니다. 몸 속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전자 글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글자가 기록된 것은 세포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편지를 쓴 것은 세포 안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우리의 몸, 육, 우리 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마음의 종이, 마음 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유전자에다가 써놨다. 차. 그러니 우리 유전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편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우리의 몸에 있는 뭐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게 훨씬 낫네요. 그다음 다른 성경을 보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썼다. 그래서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쓰는 것은 뭐예요? 글자죠. 그 글자는 뭐예요? 유전자 글자라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읽어가지고, 이제 해독을 해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야. 유진아,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벌 주기 위해, 벌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 유전자를 책임질 테니까, 마음의 문만 열면 돼. 나를 향하여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너 유전자를 책임지고 회복시킬 거야.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유전자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때는, 이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단어는 없었어. 단어가 없을지라도, 이 글을 쓴 이제 사도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몸 안에 뭐예요?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영감을 받았었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의 편지가 있어. 그게 유전자 지도.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편지를 다 써? 웃기고 있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쓴 글은 역시 뭐예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진리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과학자들이 인간을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인간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우리 몸은 옛날에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그냥 고기 덩어리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 몸은 세포 덩어리고 그 세포 안에 기록된 유전자 글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네 글자로 돼서 A, T, G, C 이렇게 글자가 쫙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바뀌고 또는 꺼져 있고 그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만 다시 회복되면 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써놓은 문장을 누가 들어와서 바꿔버렸어? 악령이 들어와서 바꿔버렸어. 글자를 이상한 문장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이던 세포가 어떤 세포가 돼버려? 이상한 암세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글자를 다시 정상적인 본래 글자로 바꿔야 돼. 본래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본래 그 유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딱 보고, 아, 여기 글자를 이 악령이 바꿨구나. 그래서 그거를 착 다시 원상복귀 시키며, 그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알파파 환경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내면의 환경이다라고 부른다 이 말. 그래서 내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으로 개선하는 것? 성령으로 개선하는 것. 성령으로 개선한다는 말은 결국은 쉬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차린다는 거다? 정신 차린다는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그 정신의 반대는 뭐게? 무슨 신? 귀신. 잡신. 그래서, 우리 정신 없는 놈을, 정신 없는 인간들을 뭐라 불러요? 잡것들이라고 부르잖아. 정신 없이 사는 여자들을 잡년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그거는 정신이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 철저히 조건적 영이 들어와서 만사를 따지고 따따부따따따부따따따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오늘 아침에 그 생로병사를 집사람이 털어놔서 보니까 여러분. 소진 증후군이 뭔지 알아요? 소진. 다 소진됐다. 다 타서 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소진. 그 소진 증후군이란 게 있어요. 그 말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 미국에서는 벌써 그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burn out이라고 그래요. burn은 뭐예요? burn. to burn. burn이 뭐야? burn out. 그 burn 그러면 불타버렸다는 거야. 타서 out. 타서 다 소진됐다는 말이에요. burn out. 그래서 burnout syndrome 이건 증후군이라고 불러.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 뭐요? 소진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어. 심지어 어떤 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 차가 위험하게 자기 쪽으로 오면 그거 뭐 아이고 피할 생각이 안 난대.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된대요. 뭐 받아서 죽으면 뭐요? 죽지 뭐. 세상에 요즘 그래서 아파트 산다는 게 앞으로 위험할 것 같아요. 뭐냐면 냄비가 10개가 있는데 냄비 10개를 다 태웠대. 뭐 끓이고 뭐 하다가 타면 벌써 타기 전에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기 나기 전에 탄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탄내가 안 난다. 옛날은 탄내가 조금 어머머 탄다 하고 뛰어가는데 이제 그 탄다는 냄새가 안 난다. 연기가 나야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센서를 다 설치를 했더라고. 그래서 연기가 조금이라도 나면 뭐예요? 센서가 울려. 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자동적으로 꺼져버려. 그렇게 돼 있대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너무 일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을 막 일이 너무 많아. 요즘 뭐 특히 뭐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대하. 그러니까 막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객들로부터 뭐요? 전화가 어떻게 계속 걸려오면 그거를 다 어느 지역은 누가 맡더라.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정신 좀 차린 사람들은 어떤 뭐를 느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병 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당분간 어떻게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느끼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 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소진돼서 burn out 돼버려. 그래서 뭐 완전히 허탈. 그래가지고 일에 밀려서 어떻게 하루하루 또 밀려가다가 그러니까 자연이 뭐요? 아우 뭐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는 결론이 들어가서 지금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같은 게 딱 위험하게 끼어들면 그냥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옛날 같으면 뭐예요? 나도 가끔 이렇게 끼어들기를 했잖아. 그리고 상대방 끼어든 거를 좀 이해하려고, 그래서 이해해서 나의 분노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그 분노 조절 능력, 그런 능력이다. 무슨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야. 정신적 능력이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려. 무슨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 사랑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냥 막 증오와 분노가 막 금방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그냥 싹 끼어들 때 막 분노가 막 일어나서 그냥 막 뒤에서 막 꽉 받아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어머머, 나 좀 봐. 이게, 여러분, 끼어든 놈 꽉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은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악령. 그게 잡신이야. 그러면, 어머머, 나 좀 봐. 라는 생각을 넣어준 것은 뭐예요? 그게 정신이야. 그게 성령이야.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그때 정신이 뭐예요? 정신으로 차리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들이받아서,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상황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편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 글자를 DNA 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DNA, 그 다음에 염기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염기서열.
염기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그 여기에 ATGC라는 것들은 다 DNA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 중에 염기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염기. 예. 그래서 그 염기가 A 염기, 아데닌이라고 할 때는 A 염기고, 그 다음에 타이민 할 때는 T 염기가 되고, 시토신 할 때는 C, 그다음에 구아닌 할 때는 G 염기. 그래서 그 네 알파벳. 컴퓨터는 1하고 0. 우리 한글은 뭐예요? 기역, 니은, 뒷글이, 아야, 우유, 오이 해가지고 24자. 유전자 글자는 A, T, G, C예요. 그래서 그 배열 순서로 뜻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참 놀랍죠. 여기 보면, 자,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우리가 염색체 배울 때, 염색체는 실 뭉치다. 이 실이 유전자다. 이 실을 확대하면 뭐가 나온다? 예, 이렇게 돼. 네, 그래서 이 두 줄이 있고,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의 색깔을 가진 물질이 있죠? 요게 바로 염기예요. 그 염기의 배열 순서로 뜻이 결정돼. 그렇죠? 컴퓨터 글자의 뜻은 어떻게? 1하고 0의 배열 순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1, 1, 0, 0 하고 또 1, 0, 1, 0은 둘 다 0이 두 개고 1이 두 개지만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죠. 우리 유전자 글자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또 뜻이 다르려면 어떻게 돼? 0, 1, 1, 0. 이것도 뜻이 완전히 다르죠. 꼭 같은 1, 2개, 0, 2개지만. 그렇죠. 또, 1, 0, 0, 1. 또 다르죠. 그래서 아주 많은 글자들이 만들어져서 문장을 탁 만들고 있던 거죠. 자, 박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염기사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줄에 염기가 붙어 있는데 이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 그래서 A 염기, 이 빨간색 염기를 티민, 그러니까 T 염기, 그래서 파란색 구아닌, G 염기, 초록색 C 염기, 시토신. 이래서 서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 이게 조립이 돼서 그 다음에 다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거를 자꾸 오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유전자라는 건 그냥 글자야, 문장이야. 그러니까 글자니까 무엇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글자는 무엇을 내기 위하여 존재하죠?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게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뜻이 바뀌면 글자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게 돼 있어. 우리가 편지를 하나 썼다가 좀 이따 보고 다시 읽어보고 아 이건 잘못 쓴 것 같아. 내 생각이 바뀌면 문장 바꿔요, 안 바꿔요? 그래서 글자라는 것은 뜻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T세포의 유전자 글자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본래 T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보호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로 탁 돼 있는데, 자가 면역병이란 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 T세포가 나를 보호하기로 돼 있던 T세포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나. 그래서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유전자는 내 생각에 따라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변할까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베타파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유전자는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유전자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보면 이거 한 개가 글자 한자 역할을 하고 요 DNA 세 개 각각 다른 색깔로 보면 이거는 다른 알파벳 단어가 되고 그래서 이 단어가 연결돼서 기록되면 그게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염기들이 쫙 연결되면 이렇게 긴 문장이 나와서 그 문장이 뭉쳐지면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문장, 실제로 우리가 쓴 문장이 뭉쳐지면 뭐가 되는 것처럼? 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세포 핵 속에는 23개 염색체가 있다는 것은 결국 23권의 책이 있다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권부터 23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린 사람, 그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그 방법을 써놓은 것이 그게 17권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염색체, 몇 번 염색체다? 몇 번 염색체다? 17번 염색체. 그래서 17번 염색체 몇 페이지, 17권 몇 페이지를 열면 그 염색체 구조가 나옵니다. 그게 유전자 지도예요. 그래서 17번 염색체, 17권을 보면 1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다? 네,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한 200페이지 열면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손상이 되거나 꺼져버리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DNA, 뭐예요? 회복. DNA,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변질됐더라도, 다시 복구될 수 있다. 유전자 복구. 자, 그래서,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변질이 돼. 그러면 문장이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내는 물질. 이렇게 물질이에요. 아저씨가 아니라 소방관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DNA가 변질이 됐구나. 여기에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그랬죠. 그럼 이거 못 써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속품을 갈아야 돼. 예. 네. 그래서 이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아저씨는 다른 아저씨와 달리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못쓰게 된 DNA를 잘라먹어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아저씨가 이 새 부속품, 이거 같은
같은 색깔이죠. 이거 안 찌그러진 거, 손상 안 받은 거, 새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탁 교체해 넣어요. 그 다음에 넣으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복구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착 해서 탁 꼬매버리면 완전히 언제 찌그러졌더냐는 듯이 완전히 새로운, 전혀 안 찌그러진 유전자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유전자가 찌그러졌을 경우에도 다 신품으로 어떻게 세부 소품을 만들어서 갖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복구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유전자에 다 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제일 잘 날까요? 이 세 아저씨들,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이 바느질 아저씨. 이 물질들이 세 종류의 물질인데 이 물질들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복구 물질 A, 복구 물질 B, 복구 물질 C. 그래서 이 복구 물질 A, B, C가 제일 생산이 어떻게? 잘 되는 사람이 제일 잘 났죠. 그러면 이 복구 물질 A, B, C는 어떻게 생산이 돼요? 복구 물질 A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또 복구 물질 B, 수리공 아저씨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이 바느질 아저씨, 복구 물질 C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어. 그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지는 사람은 유전자 복구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 사람 잘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아저씨가 복구 물질 A, B, C가 잘 생산이 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빨리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암세포도 무슨 세포로?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암세포일지라도, 암세포로 변했을지라도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복구 물질 A, B, C 아저씨들이 잘 생산이 되려면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아저씨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 지금쯤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거는 술술 나와야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생기를 받으면 된다니까. 생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쩌면 켜지죠? 그러면 어쩌면 켜지겠까? 하나님 생각 안 해. 50년근 산삼을 먹으면 켜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뜻입니다. 뜻. 유전자는 뜻이에요. 그 뜻이 회복하려면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알파파가 되면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복구되는 놀라운, 이거는 옛날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 과학자들이 신비롭다고 그랬어. 여러분, 찌그러진 유전자가 복구되는, 이게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다 밝혀졌어. 그런데 이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는, 있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니까요. 와. 그러니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 없어 그래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래, 왜? 조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까불을 싸도 하나님은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나는 절에 댕긴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도 하나님 그거 상관해요 안 해요? 상관 안 합니다. 그런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다가 보면 그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헌금을 하세요. 기부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이런 째째한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그 놀라운 최고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담아서 오늘도 새로운 알파파를 만들면서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어 가는 놀라운 신비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